저를 많이 반영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앞에 인사왔냐? 일단 저보다 키가 크고 저도 잘생겼고 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네, 아,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공연을 빠르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운 다락방 김대근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연극 의무계입니다. 이 의무계가 무계인가? 그? 무거운 무계? 제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간 해야에서 하네요.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러닝타임이 90분이야. 야, 포스터가 어떤 바다 같아. 바다에 물에 빠진데 자기의 몸무게에 그냥 이렇게 쭉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 있는 그런 작품인가. 인간과 가족의 심리 관계를 섬세하게 그려내며 주목받은 극단 작은 신화의 신인 이흥근 연출 첫 작품. 아, 이거 30년 된 극단인데 오늘 만남 또 재밌겠는데요.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손님 모셨습니다. 우리 이응근 연출님, 서광일 배우님, 그리고 윤소환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의무계 연출 이흥근입니다. 저는 의무계에서 박태섭 역을 맡은 서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무계에서 박상진 역할을 맡은 윤소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공연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해볼 건데요. 의무계에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줄거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래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이제 태섭과 이제 어머니 혜영이 사는 집에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이 장남 상진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이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막 거래처도 문 닫고 뭐 자재값도 인상되고 이러면서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또 돌아온 아들은 사회적으로 또 자리도 잡지 못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과 또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오면서 계속 이상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서광희 선배님이 맡은 역할이 아버지 역할이시죠? 네, 아버지 박태섭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고 뭐 아들들에게 좀 뭔가 새로운 희망, 꿈 뭐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가 그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공장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 과정에서 뭐 무너져가는 인간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윤서아 배우님은? 아, 저는 이제 의무계에서 장남 역할을 맡은 그 박상진, 문제의 아들. 예, 네, 문제의 아들입니다.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사실 그 갈등의 원인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갈등을 빚게 되는 큰아들 역할입니다. 아... 네. 이거 하면서 어떤 의견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연출님이 아직 이제 뭐랄까 좀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셔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진 않았었어요. 기대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대본을 봤을 때 한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아버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물론 이제 연출님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가져온 것이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한국적 상황들을 굉장히 잘 배치하고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이제 상진이라는 인물을 말해줘야겠다라는 도전 정신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이응근 연출님은 궁금한데 나이가 아, 저는 34살입니다. 아, 34. 네, 89년생. 네. 아, 그 수염이 너무 멋져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수염만 보고 서광희 선배님이 아니시네? 그래서 저 이렇게 되게 젊으시네? 그랬다가 그런 거 있잖아. 그 아버지 역할 하는데 네네. 그 너무 그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이렇게 아, 나 너무 젊어 보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염도 하얘지고 이제 머리도 좀 하얘지는 나이가 됐는데 평소에는 이제 염색을 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제 까맣게 하려고 하고 좀 젊어 보이려고 하고 저희 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염 없는 아빠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왜냐면 계속 작품을 하는 동안 이상하게 수염과 어울리는 작품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럼 유산 배우님은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작은 신화 극단의 그런 단원이 아닌데 사실 이은근 연출님이랑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오랜 시간 알고 지냈던 친구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꼭 열심히 해서 잘 돼서 이제 밖에 무대에서 같이 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로만 하다가 좋은 역할 줬네 진짜. 네. 그거죠. 좋은 역할인 거죠. 네, 좋은 역할이죠. 팀은 네. 주인공이지 주인공. 네. 그리고 저를 많이 반영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치.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걸 듣고 싶었어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윤서와. 일단 저보다 키가 크고 저보다 또 잘생겼고 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네, 거를 아,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아. 어때요? 연출님? 선배님? 저는 거북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거북이요? 예. 뭐, 이 토끼 같은 연극계에서 굉장히 좀 느린 속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어서 어떤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재빨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보니까 또 반면 그 느림 안에 뭔가 이렇게 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이 공연을 어떤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좀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세대 간의 갈등은 진짜 영원한 인류의 화두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계속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집트 진짜. 벽화에도 있대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 이집트 벽화에도. 그러니까 그 몇천 년 전에도.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은 작은 신화입니다. 이건 뭐 말해 뭐해. 지금 작은 신화가 단원이 몇 명이죠 이제? 글쎄요 뭐 100명은 넘은 것 같은데 예, 아직 정확하게 헤아려보진 않았습니다.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20명 정도. 얼굴도 잘 모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아, 그렇죠. 인사하면 누구지 이렇게. 예. 좀 앞세대 선배님들과 지금 이제 막 들어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분들끼리는 좀 많이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이제 신진극단을 많이 차리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 이응은 우리 연출님은 그까지 30년 된 극단에서 이렇게 연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극단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뭐 디자이너님들, 작가님들, 다른 연출님들. 배우님들 이렇게 다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또 현장 나와서 이렇게 이 현장에 어떤 공연을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런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되게 저는 되게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신화라고 하면은 그 뿌듯함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작은 신화입니다. 여기도 작은 신화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마주치는 게 작은 신화예요. 그치, 좋다. 앞으로 이제 극단의 이응근 연출님의 행보가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또 계획이 또 있나요? 이거 말고도? 계속 또 쓰고, 계속 전 작연출을 계속 하고 싶어서 쓰고, 공연 또 올리고, 벌고 내가 좋아하는 대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애착이 가는 대사? 좋아하는 대사 뭐 있나요? 동생한테 이제 아버지한테 어떤 그런 고백을 하기 전에 동생과 먼저 만나서 나누는 대화. 상우야 오늘 사무실에 찾아갔었는데 6시간 기다렸어.
6시간 기다려서 겨우 만났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왔어. 그 친구 눈빛을 보는데 그때 알겠더라고. 아, 난 그냥 알바였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창우야, 내가 오늘 일하러 갔는데 아우, 너무 잘 들었어요. 결국 그 자신이 그 어떤 사회에서 어떤 존재의 위치에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 그 상실감과 이걸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못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동생한테 풀고 있는 또 자신도 또 하, 무게감 또 대사 자체가 다 무겁네요. 어깨가. 예, 저는 이제 박태섭 대사 중에 이제 여기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태섭의 형으로 나오는 인섭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마주하면서 했던 대사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로 의지하며 성공을 위해 함께 달리던 희망찬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 시절이야.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갑자기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공연을 올리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또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에 사실 뭐 속 얘기도 있었고 어떤 막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관객들과 만나면 더 친근감 있게 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연을 또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아,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어떻게든 무겁지 않게 해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떨리고 그리고 이제 작품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 편한 분위기에서 이제 뭐 수다 떨듯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호 같은 거 하나 뭐 할까요? 작은 신화 의묵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9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당신은 아들을 모른다. 극단 산수유 제작이고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류주연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수컴퍼니 제작이고요.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 JTN 아트홀 1관에서 합니다. 연출 위성신입니다. 트루 웨스트입니다. 레드앤블루 제작이고요. 9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합니다. 연출 오만석입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불안 극단 피악 제작이고요.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온 아트홀에서 합니다. 연출 나진환입니다. 넘버볼 마스크 시어터 11월 32일입니다. 창작집단 거기 가면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합니다. 연출 백남영입니다. 아트입니다. 더블K 엔터테인먼트 제작이고요. 9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1관에서 합니다. 연출 성종환입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감동 프로젝트 제작이고요.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민송아트홀 2관에서 합니다. 연출 홍성현입니다. 저희 대학로 다락방에서는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싶은 공연이 있으시면요, 아래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송출 시기를 고려해서 제작진들이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두 좋은 작품들이지만 선정이 되지 못한 공연들은요, 저희 마지막 공연 소개 멘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